아침 일찍 이동하시느라고 힘드셨죠. 우리 오늘 강신영 교수님도 계신데 공간이 정말 멋있습니다. 강원특별자치도민 이기대 센터장입니다.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 얘기하면 당연히 수도권 과밀 얘기 나오죠. 저희 작년인가 한번 조사했을 때 수도권의 82.3% 정도의 창업자, 지금 투자받은 스타트업만 통계 잡은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천억 이상으로 해봤더니 천억 이상은 그게 85%까지 올라가요. 사실 말이 수도권이지 그거 서울하고 경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천억만 놓고 보면 78%가 서울이고 나머지 7%가 경기입니다. 그게 우리 현재 모습이고요. 저희가 내일 발표하는 이제 8월호 이슈 리포트에 보면 2015년에서 작년 말까지의 기사 분석을 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. 이제 홈페이지에 곧 올라오는데 왜 2015년을 잡았냐면 그때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고 이 창업 얘기 많이 할 때예요. 그래서 기사 분석이니까 좀 정리하고 한 18,500개 정도의 기사를 추렸습니다. 그래서 창업 생태계, 스타트업 생태계 이런 키워드로 찾아봤을 때 가장 많은 돌출 빈도가 표현된 게 지원이었습니다. 지역 생태계 얘기하면 지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 주도, 지역정부 주도, 뭐 투자 뭐 이렇게 쭉 나눠지겠지만 결국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습니다. 그리고 기사 노출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. 우상향. 매년 한 20% 이상씩 기사는 늘어, 지금 여기 기자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증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지난 4년간만 봤을 때는 지역에서의 창업 생태계, 꼭 스타트업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중기부 자료니까. 지역에서의 창업은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하고 회사를 늘린다는 그 모델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거의 다 아는 거죠.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작년에 이어서 지역 생태계 서밋을 준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. 진정한 지역 생태계는 우리 민간 그리고 지역 주도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 외부 자원에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그 방향은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 남이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거를 찾아갈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.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요. 그 이슈 리포트 8월호를 직접 집필했고 또 이제 오늘 사회자 소개를 하는 겁니다. 저희 정보시스템 박사 이지영 전문위원이 오늘 행사 사회를 맡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